네, 안녕하십니까. 겟리튜브입니다. 황글씨의 모든 것 겟리튜브입니다. 오늘은 수상 팬 유니볼 에어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수상 팬을 이 에어를 쓰고 수상 팬으로는 인생 팬으로 해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장점이 많은 수상 잉크 팬입니다.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. 잉크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. 지금 수상펜은 종이와 닿았을 때 바로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.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대신에 좀 번지는 게 단점이죠. 자, 이렇게 또 그냥 번져버리잖아요. 네, 그래서 이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유성 잉크 같은 경우에는 힘을 많이 줘야 돼서 써야 되고 수성 잉크 같은 경우에는 잉크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이, 예, 그 다음에 장시간 필기에도 필요하지 않은 대신에 이렇게 번지니까 단점이 있죠. 그래서 장단점을, 파악을 해 가면서, 그래서, 드라이한 대신에 힘을 많이 줘야 되고, 유성 잉크는. 그 다음에 수성 잉크 같은 경우에는 힘을 주지 않는 대신에 이제 많이 번집니다. 그래서 이걸 알려드릴게요. 왜 이걸 설명하냐면, 지금 보시면은, 수성 펜, 이건 트라디오드고요. 그 다음에 유니에서 나온 이게 아이입니다. 옆에 지금 사실 이거는 검은색이어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제대로 가까이서 보면.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립의 고무나 실리콘으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힘을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. 네. 그래서 유성 볼펜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고무, 이렇게 보통 고무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힘을 줘야 돼. 이게 힘을 주지 않으면 이게 잘안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일 수 있어서 그런 건데, 그래서 이거는 잉크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, 그에 맞는 이제 필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리뷰를 들어가 볼게요. 자, 일단은 수성 잉크지만 아주 부드럽습니다. 아주 부드러워요. 아주 부드럽고, 자, 다른 펜에 비해서 다른 펜하고는 뭐의 차별점이 두냐? 바로 이 팁입니다. 보통 이렇게 메탈로 되어 있죠. 하지만 에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느낌이 아주 달라요. 느낌이. 그리고 다양한 각도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거는 펜텔 트라디오인데, 트라디오도 좀 특이하긴 하죠. 왜냐면 팁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제, 뭐, 힘에 따라서 얇게도 하고 굵게도 하는 또 특이한 또 트라디오가 있는데, 저는 트라디오보다는 지금 에어가 좀더 이제 개인 취향에 맞거든요. 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플렉서블해서 지금 좀 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약간 브러쉬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, 자, 그런 또 장점이 있고, 팁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펜하고 차별점을 둡니다. 그 다음에 또 차별점이 뭐냐면 쓴 다음에 쓰고 바로 하면은 번지겠지만 쓴 다음에 가만히 놔두잖아요. 마른 이후에는 이제 물을 해도 잘안 번집니다.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 볼게요. 자,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수성 잉크, 다른 수성 잉크 볼펜은 이렇게 번지거든요. 지금 안 번지잖아요. 이건 아까 처음에 번지게 한 거고. 이렇게 안 번집니다. 네. 그래서 어떤 위조라든가 이런 거를 할때 상당히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래오래 가는 또 부분이 있겠죠. 다시 새 종이를 꺼내겠습니다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. 바디 플라스틱. 다 플라스틱입니다. 전체적으로. 근데 그래서 이 펜은 전체적으로 다 플라스틱인 거예요. 팁도 플라스틱이니까 다 플라스틱입니다.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. 자, 캡으로 되어 있습니다. 수성 잉크는 보통 캡으로 되어 있어요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른 펜텔 트라디오 아이입니다. 왜 그러냐? 왜? 수성 잉크기 때문입니다. 마르면 안 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보통 캡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중성 잉크 같은 경우에는 캡도 있고, 그 다음에 노크식도 있습니다. 예, 중성 잉크는 그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수성 잉크는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캡이고 앞에 이렇게 돼 있고 그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. 보통 이런 형태를 띱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. 자, 잉크는 아쉽게도 리필이 안 되고
자,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. 길이는 14.1cm고요. 자, 14.1cm고 그다음 무게는 11g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손글씨를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지금 이건 내 손의 캘리그라피라는 종인데요.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볼 에어를 써봤어요. 저는 이렇게 한글 필기체, 한글 필기체? 한글 흘림체 공서체 쓸때 상당히 좋아하고요. 아, 뭐 영어는 사실 딥펜 쓸 때, 딥펜으로 하는 걸더 좋아하니까. 그래서 한글 쓸때 상당히 좋아하는 펜이 됐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, 약간 투명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잘안 보여요, 사실. 이 투명해서 뭐, 보려면은 팁을 보지만 사실 네, 그잘안 보입니다. 그렇지. 자, 오늘은 이제 중성 잉크의 최강자 중 하나죠. 평도 좋고, 예, 중성 잉크, 아, 수성 잉크 최강자 중 하나죠. 평도 좋고, 예, 유니볼 에어를 이제 리뷰를 해봤습니다. 다음부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